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강하더니 간밤에는 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혼조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뉴욕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 행진이 멈췄습니다. 바라던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질주하던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후퇴한 것인데요.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 결과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자 주식시장이 오히려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던 빅테크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세가 나타나 뚝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형주와 주택 관련주에 몰렸습니다. 오늘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올랐습니다. S&P500 지수는 0.88% 내렸고 나스닥 지수도 1.95%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를 모아둔 러셀 2000 지수는 3.57% 급등했는데요. 올 들어 최고치 기록입니다. 그동안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들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던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판단하면서 매도에 나선 모습인데요. 오늘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5.57% 폭락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4.11% 빠졌는데요. 시가총액 1위 애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전거래일 대비 2.32% 내린 227.57달러를 기록해 23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사상 첫 3조 5천억 달러 고지를 찍었던 시총도 3조 4,896억 달러로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도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테슬라의 주가였는데요.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주가 변동폭이 하루 30달러에 달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까지 11일 연속 상승세를 탔지만 오늘은 8.44% 급락했습니다. 이는 로보택시 공개 연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8월 8일에 공개키로 했던 로보택시가 준비의 시간이 더 걸려 이를 10월로 연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데이터 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의 최신 전기차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49.7%로 처음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콕스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밑도는 등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주들의 약세, 그런 가운데 주택이라든지 건설주가 강세를 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CPI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주 내내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렸던 지표였죠. 미국의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앞두고 첫 번째 관건이 될 인플레이션 관련 경제 지표인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던 물가 하락을 확신할 수 있는 지표가 다시 나타난 건데요. 이에 9월 금리 인하 전망은 한층 힘을 얻게 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CPI는 전년 대비 3% 상승해 석 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망치 3.1%와 전월 3.3% 수치 모두 밑돌았는데요.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 전환해 역시 전망치와 전월 수치를 하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3.3% 올랐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끈적했던 주거비도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주거비는 지난달 대비 0.2% 오르는데 그쳐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92.7% 반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73.4%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하루 새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데이터가 나옴에도 S&P 500과 나스닥이 후퇴한 데는 9월 금리나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증시가 사실상 인하가 확정됐다는 판단이 서자 매도세로 돌아선 겁니다. 사실 그동안 AI 기대감에 대형 기술주에만 매수세가 몰렸고, 반면 고금리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중소형주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왔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중소형주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랠리를 펼쳤던 대형주를 팔고 그동안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주 매수에 나섰습니다. 대형 기술주보다 투자 매력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올해 강세를 보인 종목에서 약세 부문으로 자금이 옮겨지는 로테이션이 진행된 겁니다. 칼라모스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부사장 조셉 쿠식은 시장은 분열됐다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소수의 주식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수가 올렸던 것이 해소되는 계기가 온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블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의 피터 부크버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자본 비용 상승으로 고통을 겪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 저금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주식 중 홈디포와 D.R. 호튼 등은 각각 3%, 7%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순환매가 이뤄지면 오히려 주식 전반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주요 지수도 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면서 이날은 투자자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시장의 나머지 부분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날로 S&P 500이 계속 떨어지리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리터치 웰스 매니지먼트의 켈리 콕스 또한 오늘은 시장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며 또한 다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중요한 지표 많은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어집니다. 오늘 CPI가 예상보다 하회했는데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눈여겨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7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내일은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뱅크 오브 뉴욕멜론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분기 실적 시즌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간주됩니다. 네. 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섹터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이어질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